대한항공교통공사가 공공교통종합기관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귀뚜라미 그룹이 지역 발전을 주도할 우수 인재를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제12회 팔공산 승시축제가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습니다. 2022 대구 정신건강축제가 14일부터 15일까지 대구엑스포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월 1일 취임한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 공공교통종합기관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을 기반으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수입을 극대화하고 특히 조직 개편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경상 경비를 최대한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승객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어투도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요금 체계 개편과 요금 부분의 국비 지원, 무임 손실 국비 지원, 부대 수익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귀뚜라미 그룹이 지난 14일 지역 발전을 주도할 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금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대구시는 우수한 지역 인재 중 저소득 가정 자녀 122명을 귀뚜라미 그룹에 추천했고 귀뚜라미 그룹은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귀뚜라미 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난 1985년부터 중단 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귀뚜라미 그룹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사업입니다. 팔공산 산중 전통 장터 승시 축제가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펼쳐졌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열려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팔공산 승시 축제는 승시 재현마당, 영산제 시연 등 사찰의 전통 문화를 재조명하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불교와 전통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기 트로트 가수 공연을 비롯해 젊은이들을 위한 K-POP 신인 그룹 콘서트, 팝핀 비보이 공연 등이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또 토크 콘서트 등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스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과 사명대사 달해제, 수장고 기공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과 15일 내 마음 속 희망을 찾아가는 시간을 주제로 2022 대구 정신건강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재활시설, 유관기관 등 52개 기관이 참여해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위로, 정신건강 정보 제공, 휴식을 통한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또 명사 초청 강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함께하는 MZ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1대1 전문의 상담, 미술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 수목원이 시민들이 국화향기 속에서 치유와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2 국화전시회를 엽니다. 대구 수목원은 10월 29일 토요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동대구역 광장은 10월 2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며 엑스코 서관 광장에서도 10월 13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국화가 전시됩니다. 대구수목원은 약 1년간 직접 재배한 국화 15,000여 점을 모형작, 현애작, 윤제작, 분제작, 대국, 소국 등의 형태로 전시하며 이 가운데 3,800여 점은 동대구역 광장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